오늘은 어깨와 등, 목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립근들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. 이 운동은 어깨 관절이 아프거나 옆으로 누울 때 통증이 있는 어깨에도 좋습니다. 먼저 이런 밴드가 있으면 좋고요. 없으시면 스타킹 같은 거 활용하셔도 돼요. 그렇지만 수건처럼 탄성이 없는 건좀 위험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팔 넓이도 살짝 잡아주세요. 너무 넓게 잡으시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니까 자기 팔 넓이만큼만, 어깨 넓이만큼만 잡아주시고, 살짝 처음부터 쭉 올리고, 그 다음에 어깨를 뒤로 돌릴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.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.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돌릴 때 중요한 건 한쪽 어깨나 그 관절이 구축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또는 한쪽이 먼저 넘어가거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하세요. 수평으로 잘 돌아가야 정상적인 어깨 관절을 갖고 있는 거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어깨 등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머리 위로 쭉 올리신 다음에 팔은 90도로. 자, 탄성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러한 상태로 수평을 유지하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고 올렸다, 올릴 때 좁혔다가 내리면서 90도로. 자, 유지하시고 5초 유지가 잘 된다면 자, 조금 더 좁게 잡으셔서 내려오시고. 자, 이때 좁게 잡는다라는 건 어깨 관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더 힘을 쓴다는 얘기죠. 하고 다시 올리고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기울어지거나 한쪽이 더 나가거나 하지 않도록 거울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. 하고 올라오고. 자, 이런 거는 한 10번씩 2세트 반복하세요. 하고 5초씩 유지하셨다가 올리시고. 자, 이렇게 해서 튼튼한 어깨와 아름다운 등 곡선 같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.